Are you ready? Yes, I'm ready. Okay, starting from Jean, everyone. Ready? Go! 영어라는 과목을 배우지만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사실 예절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사회성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다 배우거든요. 꿈을 찾아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학원이 저는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와, 이게 별내 한 건물에 왔는데, 와, 여기 마치 뭐 교육의 메카인 것처럼 완전 뭐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나 이쪽에도 좀 학원들이 몇 개 있는데, 동역학원, 간판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영어 울렁증이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 그 사역하러, 정착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영어를 영어로 가리키는 그런 학원에서 제가 충격을 받고 도망쳐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아, 오늘 한번 이 귀한 동역학원을 통해서 영어 울렁증을 한번 제가 타파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동역가게 동역학원입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How do you do? 네. 아, 극보! 벌써 영어로 모든 곳이 이렇게 써 있는데요. 교실마다 예루살렘, 뭐 베델, 이런 성경적인 지명들이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교실 이름들이. 네. 영어 소리가 들립니다. 영어. 자, 울렁증이 살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모여서. They didn't want to do it. Why not? I don't know. They said it's hard to. At the end, they made it. Oh, how did you make it flat like this? Oh, you can just like press it. Uh huh. Did you press it? Yeah. You need to break it first. When do you start your class at? Like 3? 3:05. Okay. So you have 3 classes today? 와,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영어로만, only English, 영어로만 지금 대화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자신 있게 한번 뚫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guys. Hello, everyone. Hello. Nice to meet you, everyone.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today? Bye, bye. 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Help me. 아, 예. 한국말.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Hee Jung Park. Hee Jung Park. 네, Hee Jung. How do you spell Hee Jung? Spell? Right. The spelling? 아, Hee Jung, Hee Jung. Hee Jung, yes. H-E-E-J-E-O-N-G. Oh! Hee Jung. Hee Jung. Nice to meet you. Okay, okay. Pass over. Pass over. 어떤 한국말도 좀 되는 건가요? 저 한국말 하죠. 그냥 한국말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말이 됩니다. 자, 꼭 영어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아이들이 네. 학원에 오면 저희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아이들이 오면 영어로만 하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뭐 원장님이 누구세요? 누가 대표가 누구세요? 네, 대표는 저. 왜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하시죠? 왜냐면 제 학원 원장은 제가. 실세가 따로 있어요. 그런 건가요? 네, 제가 이 학원을 좀 둘러보다 보니까 네. 학원 이름인 것 같은데 네네네. 양이 그려져 있어요. 네. 그래도 뭔가 양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양이라는 동물이 네네. 우리가 흔히 알만 네? 특징이 네네. 온순하다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양의 특징을 혹시 그거 말고도 아시나요? 전 잘 알고 있죠. 네네네. 뭐 어리석죠. 길을 잘 잃어버리고. 네네네. 네네. 어디가 발달이 돼 있죠, 양이? 양이요? 네. 시각? 시각. 아니, 그 시각 이건가요? 네, 정확히 말하면 네네.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손을 뒤를 가리켜 드렸는데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도 이럴 테니까 내가 근데 이게 지금 한국말로 알겠습니다. 전염이 됐어요. 네네네. 청각이죠. 네, 청각입니다. 네네. 그래서 양이 청각이 발달이 돼 있고 시각이 약하기 때문에 양들은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네네. 근데 이 양들이
목동을 따라서 다니죠. 네네네. 근데 그 목동이 온전한 영어를 갖고 있지 않으면 네네. 이 양들이 잘못된 그렇죠.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청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선생님들만이 네네. 영어의 목자, 목동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넣은 거죠. 야.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네. 뭐 제가 이따 그 유치부 네. 그 아이들하고 네. 뭐 무슨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왔는데 좀 보조교사 역할을 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영어 저는 3살 수준인데 네. 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제가 좀 할 수 있도록 네. 좀 시간은 좀 짧지만 좀 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 3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네, 네, 네. 잠재력을 쫙 네. 끌어서 아, 제 안의 잠재력? 그렇습니다. 아, 주여. 보조교사를 하실 수 있도록 네, 네.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를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네. I can do it. I can do it. Do it. I can do it. Right. 네. Let's go. Here we go. Let's go. 유치부서부터 언어를 만드는 초3까지는요. 플레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안에 있는 진정한 언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어떠한 교육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Natural English를 꺼내는 과정에서 재미있고 학습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아이들한테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요. 자동반사적으로 나오게끔 수업을 하기 때문에 플레이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Natural Language가 발현되는 거죠. 자, 목사님 지금서부터 네. 최대한 빠르게 써볼 건데 최대한 빨리요? 이 알파벳을 네. 정확하게 빠르게 쓰는 친구들이 네. 영어를 듣고 말하는 능력이 빠릅니다. 그 결과는 좀 이따가 나눠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쁘게 쓰고 안 이쁘게 쓰고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쓰는 게 중요해요. 이쁘고 빠르게. 네. 자, 레디! 고! 아닙니다. 오케이. 초를 보니까요. 네네네. 43초를 하셨습니다. 네. 박수. 느린 건가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네네네. 약간 상위 그룹에 속하십니다. 아 진짜로요? 속도만. 아 속도만. 제가 네.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목사님 네. 지금 이 노트를 보면요. 네. 총 몇 줄로 되어 있죠? 네 줄입니다. 네 줄이잖아요. 네. 여기에 빨간 줄이 왜 있을까요? 여기를 저희가 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네. 지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대문자는요 네. 정확하게 위에 두 칸을 채워야 정확한 대문자라고 합니다. 야. 그래서 대문자를 써보면 네. 여기에 이렇게 채우셔야 정확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 다음은 소문자입니다. 네. 지금 지하 1층, 2층으로 가셨습니다. 네, 네 많이 내려가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소문자도 1층을 기준으로 이렇게 써내려 갑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명확하게 2층 끝까지 가주고 지하 1층까지 끝까지 가주는 것이 기본 기초입니다. 아, 네. 자, 다음은 목사님. 네. A서부터 네네. 이 Z까지 네네. 목사님이 원래 하던 발음대로 굴리셔도 좋고 네. 안 굴리셔도 좋고 네. 한번 발음을 제가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준비 네. 시작!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너무 잘했어. 네, 네. 괜찮아요? 야, 난 잘한다. 제가 지금 목사님께 드렸던 칭찬은요. 네. 아기 때. 네, 네. 아빠. 네. 하면 저희가 그러잖아요. 네. 여보, 아빠라고 했어. 자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전교 1등 하지 않으면 초등학교부터는 네. 이걸 안 해요. 네. 저희 선생님들이 네, 네. 아이들에게 이걸 합니다. A라는 발음인데 목사님 네. 여기가 올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A Very good A 그렇죠. 네. B B 역시 음악 하시는 분이 빠르게 B. 그렇죠. C 그렇죠. D D 그렇죠. E E 내뱉는 게 아니라 네. F 아 F
불고 끝나는 거예요. 아, the G. The G. 그렇죠. B. V. W. W. X. X. Y. Y. Z. Z. 다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발음을 배우고 나면 이제 여기에 따르는 파닉스를 배우거든요. 네. 얘가 갖고 있는 거는 A, E, A, O, 얘는 버, 얘는 커 이런 걸 배워요. 아. 근데 이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네. 이거는 조금 스킵을 해도 될 것 같고. 네. 아, 제가 이제 좀 좀 그 알파벳, 네. 알파벳 발음을 좀 배우고 나니까 좀 자신감이 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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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뭔가 좀 그 좀 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네. 이 부분에서 네. 뭔가 이제 학원만의 노하우, 네. 진짜 노하우가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네. 한국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우리나라 사람들과 왜 이 미국 영어가 다를까 네,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결과 제가 여섯 가지의 규칙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규칙이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혹시 못하는 이유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아. 영어를 말할 때 특별한 규칙 네. 여섯 가지 짧게 네, 네. 한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만요? 네, 네. 여섯 개인데? 네, 네. 아, 나 아쉽다. 목사님, A 발음과 E 발음의 차이점입니다. A 발음과 E 발음의 차이점? 네. 네, 네. 자, 나는 나빠를 영어로 네. 어떻게 하냐면요. I bad? 자,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I am bad 라고 네. 발음을 하죠. 네, 네. 자, 그런데 I am bad 라고 발음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검지손가락을 귀 밑에 대면요. I am bad 라고 했을 때 쑥 들어가요. 해보세요. I am bad. bad. 들어가죠? 네, 네. A bad. 발음입니다. 아. Very good 이래요. 아. 발음 좀 굴려 보이려고. 네. Very good은요, 다양하게 좋다는 뜻이에요. 오. Very good이죠. Very, 그렇죠. very good. 그러면 네. 이 발음은요, 반대로 네. 여기가 열리면 네. 안 돼요. 자,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DG에 네. 모음이 나올 때와 자음이 나올 때 발음이 다릅니다. 자, DG에 모음이 나오면 무슨 발음이 나냐면 더 발음이 나죠. 네. 근데 D 뒤에 자음이 나오면 저 발음이 납니다. 아하. 그래서 네. 네. dress. 아, dress. 근데 우리는 dress라고 하죠. 네, 네. dress. dragon 아. drama. drama dress. 그렇게 오, 너무 지금 원어민 같아요. 네. 아. 이런 게 네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이 학원을 안 다닐 수 없게끔 만드시는군요. 아, 엄청난 정말 어떻게 처음부터 영어를 잘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네. 어떻게 영어를 그럼 잘하시게 되신 건가요? 아, 저희 아버님이 이제 미국으로 네. 교환 교수로 이제 가시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 네.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네. 종이야, 너 영어 공부하지 마. 그리고 미국을 아이스크림이라는 영어만 알고 미국을 갔는데, 네네네. 제가 미식축구 선수였거든요. 미식축구 선수의 코너백이라는 이제 포지션을 했는데 네네.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네. 가고 싶다를 영어로 못 하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랬어요. 네네. 아! 코치! 뿅뿅! 아! 막 이랬어요. 아... 아...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오줌을 쌌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네. 아버지한테 네. 아빠! 아빠 때문에 오줌 쌌잖아. 영어 공부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I wanna go to bathroom 이라고 말하면 돼. 그걸 그대로 믿고 네. 밤새도록 누워서 연습을 하고 다음 날 훈련을 갔어요. Ready, get set, 4, 1, 4, 2, 4, 3. 오줌 내려온 거예요. Coach, I want to go to bathroom. Go ahead, John, it's on your right. 아.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빛이 저에게 임하는 걸 느꼈어요. 성취감. 이거구나. 결국은 네, 미국을 가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 그래서 네.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네, 네. 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뭘까? 네, 네. 그래서 제가 9년 전에 네. 이 땅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미션 비디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영상으로 찍는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 3살 때부터 정말 아기 때부터 제가 같이 데리고 놀면서 영어로 들려주고 보여주고 또 큰 아이도 이제 그런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그냥 영어는 그냥 평소에도 그냥 엄마와 함께 노는 것처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도움이 많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한 부분이에요. 다른 학원은 그냥 딱 암기만 해가지고 공식만 외우는 것 같은데 여기는 자유롭게 여러 활동을 하면서 영어를 뭔가 좀 더 재미있게 그냥 머리에 흘러서 들어오게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수 있어요. 좋아요. 영어로? 네. 모든 걸 영어로 얘기해요 여기서? 네. 한번 영어로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Hello everyone, my name is Soha. I like to go to Shippuden because I like to talk about my daily life with my friends. Do you like to go to Shippuden? And then try to make your own story. It could be imagination, like 300. And 240 is the non-fiction. Yeah, try to speak louder. Are you ready? Yes, I'm ready. Okay, go. To go somewhere with someone. Correct. To keep someone interested. Entertain. Correct. Entertain. A person who works at the same company. Announcement. Correct. Announcement. A game of chance in which people buy number tickets. Lottery. Correct. Lottery. Captain, great. Attention! Attention! Bob! Thank you, teacher! Goodbye, everyone! Bye bye! 저는 지금 여기를 한 4년 넘게 다녔는데도 후회가 없고 시작한 거 너무 잘한 것 같고, 네, 많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추천도 해주고 있고, 네, 그래서 처음 영어를 시작할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저희 아이에게도 정말 이런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바라는 부분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영어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부모의 영어가 아이한테 그대로 들어가서 저는 육아 영어가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영어 영상을 많이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퀄리티를 보셔야 돼요. 선생님의 퀄리티가 어떤 백그라운드인지 이중언어가 완벽하게 되는 선생님이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외국에서 영어를 이제 못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영어 한국어만큼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아이들이 가는 거를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요소들을 찝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마음껏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17년 교사 경력이 있는 남자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티처 정, 저는 교장님처럼 학원 운영하는데 안 망한 학원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변함없이 타협하지 않고 언어가 되고 학습으로 가는 길을 영원히 갈 생각입니다. 영어가 재밌어? 네. Yeah. 영어 재밌어? 아, 그렇구나. Yeah, we can start. Okay. Today, did you bring something? We're gonna do the market day. Can you say, let's start the market day? Let's start the market day. Louder, louder. Let's start the market day. Let's start the market day. He has money here. He will buy everything that you have. Would you take them out? Take them out. What is that? Wow. Oh. Wow. Oh. Wow. And what is your market name? What is your market name? Rainbow Market. Rainbow Market. Good. Very good. Very good. Okay. Let's go shopping. Let's go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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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shopping. Let's go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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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 like shopping. Okay. I like this one. So. Yeah.
Let's go shopping, let's go shopping, shopping, shopping. Can you do it? One, two, one, two. Let's go shopping, let's go shopping. Oh, 담질질. Oh, it's really good. Let's go, let's go, let's go. Come here, come here. How much is the tissue? $2? Oh, yeah, $2. He's like, do you want it? Do you want it?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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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 I want it. I want it. Discount, please. $2. $1. No. No. I need tissue. You have a lot of money. $1, $2. $2? Yes. Okay. Give money. You can say, here you are. Like that. Here you are. Yeah, here you are. And we have to buy all the things here. So you can put it here. It's $2. Yeah, buy everything and ask the price. A few moments later. This is my store. This is L Mart. You are customer now. We are seller. Customers. Who are we? Seller. We are seller and you are customers, okay? Oh. Let's go shopping. Let's go shopping. Shopping, shopping. Let's go shopping, let's go shopping, shopping, shopping. What do you need? How much is it? You need this? How much? This is $3. $3. Oh. Do you need? Okay. $1. You need a candle? Yeah. This is free candle. Free candle. You can get two candles. How many do you want? How many do you want? Two. Two candles? Yeah. Okay. How many do you want? Two, very good. Two. Okay, try. Smell it. Smell it. Smell it. Mwah. Smells good? Good smell? Yes. Say,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Or, no? Okay, you want it? Okay. You want it too? Okay. Yeah, you can share. Say, we can share. We can share. Yeah, you can share. You can share. Sold out! Sold out! Yeah, high five! Yeah. 아, 제가 이제 영어 울렁증이 있는데 좀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맞닥뜨린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근데 이렇게 하는 중간에 이렇게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 마음을 열게 만들고 아, 더 영어를 정말 배워야 되겠다. 진짜 영어를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는 같이 놀아주는 거잖아요. 네네. 이 시간들이 네네네. 제가 인상을 팍팍 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못 놀았구나. 아니에요. 나는 이 순간을 즐기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게 네. 처음부터 이렇게 네네. 마음이 어려우신데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애들과 영어를 했다는 거는 네. 정말 내가 죽기보다 싫은 일을 하신 거랑 순교하신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런 칭찬들. 네, 진짜로. 너무 용기가 생기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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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원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네. 아, 저는 정말 저야말로 마치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 용기도 주고 네네. 아, 이런 식으로 일터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내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복 받았습니다. 네네. 우리 그 대표님도 좀 뭐 이렇게 네. 방송 또 출연하시면서 네네. 또 느끼신 점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저희 학원에서 네. 저희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토대로 이 학원을 열었는데 네. 네네. 그 길 잃은 말씀하신 대로 네네. 어린 양들을 네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에 네. 저희 학원이 쓰임 받는다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사장님의 선교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한 번 더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네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네. 저희도 계속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소명이 우리나라에 100개, 전 세계에 1000개의 슈피랜드를 만들어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훈련 받고 목사의 신분으로 비자를 받는 게 아니라 어학원 원장의 신분으로 비자를 받아서 그곳에 가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수업하고 주일날 뭐 하겠어요? 예배 드리겠죠? 그래서 많이 자존감이 내려갔던 아이들이 여기 와서 정말 자신 안에 있는 역량도 발휘하고 올바른 예절과 또 올바른 공부 방법과 이런 것들이 좀 동기부여가 돼서 스스로 열심히 자기 꿈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꿈을 고3 때 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초등학교 때 자기가 정말 갖고 있는 비전들을 좀 찾아서 그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학원이 저는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스도가 저에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아멘. 또 CTS 동역가게로 이제 계속해서 CTS와 함께 하실 건데 각오 한마디. CTS와 함께 저희 시티랜드도 부흥 발전할 테니까 이 CTS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많은 복음들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을 통해서 CTS와 동역하는 사장님은 선교사. 지금 CTS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매체처럼 많은 후원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후원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 엄청난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등록하시고 CTS와 함께 부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탄 방법으로 어디든 달려가는 복음의 항공공원 CTS 하나님 주신 기업 선교사 부름받은 믿음의 동역자들 찾아가는 사장님은 선교사.